안녕하세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요.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시카고는 지금 너무 추워요. 영하 12도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샵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플랫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플랫은 샵하고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샵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플랫이랍니다. 자, 샵은 going up, 위로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플랫은 going down, 반대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Oh, I'm flat today. 선생님은요, 사실 오늘 조금 다운됐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도 아프고요. 나른하기도 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도 해야겠죠? 아, 참! 그리고 김여진, 도경이, 도윤이 선생님 레슨 잘 듣고 있는 거 알아요. 고마워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연습한 거 선생님한테 꼭 보여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기로 한 flat 우리가 한번 둘러볼까요? 자, 먼저 샵처럼 flat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배우고 넘어갈 거예요. 자, G, sharp. 그러면 어떻게 하죠? G에서 sharp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flat은요, G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G, sharp, G, flat 이렇게 되죠. 오, 그래서 레터에 sharp이 붙느냐, flat이 붙느냐에 따라서는요, 치는 음이 달라져요. 느껴지세요?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으세요. 이건 G인데요. 이러면 올라가니까 샵이고요. 이건 플랫이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차이가 확실히 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D sharp. 그러면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그럼 D flat은 어떻게 쳐요? 맞아요. 밑으로 내려가요. 오, 샵을 배우고 나니까 플랫이 정말 쉽죠? 자, 그럼 이건 B flat A sharp. 그래서요,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거는요, 샵이 붙을 때에는 레터 네임이 알파벳이 더 낮아요. 보세요. A sharp. 근데 B는 B flat. 그렇죠? 그래서 flat이 훨씬 더 알파벳이 높아요. 왜 줄 아세요? flat은 원래 있던 거에서 낮아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flat이 더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사실 더 높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자, 플랫을 붙이려면 오른쪽으로 와야 되죠. 이렇게 내려오면 A flat. 그쵸? 플랫을 찾으려면 까만 하얀 것만에서 까만 것만의 플랫을 찾으려면 왼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이름을 찾을 때에는 올라와야 되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샵이네요. G sharp, A flat. 아, 이제 flat이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샵이 먼저 잘 돼야지 flat은 금방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선생님이 올려놓은 샵을 먼저 보고 다시 오세요. 자, 샵을 하고 나면 flat은 똑같아요. 단지 헷갈리는 게 있다면, 자, 하얀 건반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B flat은 이렇게 내려가니까 까만 건반을 치게 되는데요, C의 flat은 까만 건반이 없으니까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얀 건반으로 와서 E flat은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 노트인데요, F flat이 문제예요. 까만 건반이 없으니까 F flat은 이를 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플랫이 어디에 붙는지 다 알았으니까 곡을 한번 쳐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귀에 굉장히 익숙한 곡일 거예요. 뭐냐면은요. 오늘은 이 곡을 배우게 될 텐데요. 먼저 악보를 한번 볼까요? 타단! 악보를 보니까, 어머! 너무 많은 점이 있어요! 위에 전부 다 점이 붙었어요. 이점 이름이 뭐죠? 스타카토. 스타카토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짧게! 이렇게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이니까 지금 스타카토는 그냥 두고요. 악보만 보도록 할게요. Fine hand position. 자, 핸드 포지션을 한번 찾아보세요. Left hand는 F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 C로 가네요. 그리고 그 다음 마디에 Right hand는 D에서 시작해요. 자, 찾으셨죠? 그럼 우리 천천히 한번 악보 같이 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F, 또 F고요. C, C. 그리고 오른손 뒤로 가네요. 그리고 다시 C로 오고요. 2 카운트. 그리고 세 번째 마디 이제 플랫이 나왔어요. 자, 플랫을 먼저 빼면 스텝 다운. 바로 내려오니까 B예요. B인데 플랫이 있으면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B에서 플랫은 왼쪽으로 내려가니까 이 노트가 아니고 얘를 짚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 플랫. 또 B플랫. 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플랫이나 샵은 앞에 플랫이 있으면 그 다음 노트도 플랫을 붙여줘야 돼요. 어디까지? 한 마디 안에서요. 그래서 요 마디 안에서는 플랫이 붙으면 계속 플랫을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 마디를 넘어가면 안 붙여줘도 돼요. 그 플랫이나 샵은 한 마디 안에서만 효력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약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약을 먹으면 오늘 내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내일도 아픈데 약을 안 먹으면 나을까요? 아니죠. 내일도 또 먹어야 돼요. 왜냐면 그 약은 오늘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내일 또 먹어야 돼요. 이 마디를 하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디가 지나가면 샵이 효능이 없어져요. 플랫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악보로 돌아와서 자, B 플랫에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노트 B플랫이 있으니까 이거 치고요. 그 다음 음도 플랫이 없지만 같은 노시면 같은 음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 다운. 그리고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갑니다. 2 카운트. 그리고 다시 C로 가죠. 그리고 여기 또 B플랫이 왔어요. 스텝 다운인데 플랫이니까 이 음을 치죠. 그리고 같은 음이니까 플랫을 붙여서 여기에 플랫이 없어도 플랫 효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 다운, 세임 노트, 원, 투.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죠? B 플랫, A, G, 투. 그 다음 스텝 다운. 악보를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나오네요. 오, 그러면은 뭐 12번 중에 네번 나왔으니까 3분의 1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B 플랫 A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겠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곡을 한번 쭉 쳐볼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스타카토 없이 합니다. One, two. Three,
go. 112인데요, 속도가. 1, 2, 3, 4. 이 정도 되네요. 자, 그럼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126입니다. 자,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계속 같은 걸 반복하는 게 패턴이죠. 근데 뭐를 계속 반복하죠? C, C, B, B, A, A, G 하나씩 내려와요. 사실은 C, B, H인데요. B에 flat이 붙어서 C, B, flat, A, G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두 번씩 repeat하죠. 반복하는 겁니다. G만 빼고. 그렇게 기억하면 훨씬 쉽죠. 그리고 모든 음들이 전부 다 두 번씩 반복해요. 그죠? F 두 번, C 두 번, D 두 번, 그리고 C만 한 번. 그래서 두 마디마다 맨 마지막 노트만 두 박자예요. 그래서 반복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repeat.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패턴으로 보면 훨씬 쉬워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같은 속도에서 스타카토를 한번 쳐볼게요. 스타카토를 치면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면 손을 건반에서 뛰면은요, 그 다음 노트 갈 때까지 스테디, 고르게 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박자기에 맞춰서 잘 치셔야 돼요. 자, 126. 같은 속도에서 다시 한 번 더 스타카토를 쳐보겠습니다. Ready? 1, 2, 3, go! 152예요. 자,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2,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속도로 연습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그냥 어느 속도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 먼저 느린 속도에서 112에서 적어도 이틀간 6번을 치세요. 가능하면 8번이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너무 바빠요. 그러면 6번이라도 꼭 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템포 126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26에서 잘 칠 수 있을 때 스타카토를 치세요. 처음부터 스타카토 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1, 2, 3, go. 치려면요 먼저 곡을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자유롭게 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곡이 외워질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곡은 금방 외워져요. 매일마다 적어도 나흘간 연습하면 곡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배운 플랫 어땠어요? 쉽죠? 샵을 하면 플랫이 쉬워요. 샵은 going up.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만 플랫은 going down.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건반이든 하얀 건반이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더 배웠어요. 뭐죠? 플랫이 만약에 앞에 나오면 그 다음에 있는 노트도 플랫을 붙여줘야 돼요. 한 마디 안에서만. 그리고 그 한 마디가 지나면 효능이 없어져서 또 플랫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샵이나 플랫을 우리는 임시표라고 해요. 임시적으로만 쓰는 거. 아시겠지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플랫을 가지고 또 다른 재밌는 곡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